이재명 대표의 계좌 추적에 착수하며 수사 속도전에 나선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이 구속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고 있어서 이 대표와 대장동 의혹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검찰 소환 초기 대장동 뇌물 의혹 등을 적극 부인했던 정진상 실장.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까지 요구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그 진술들이 왜 객관적으로 다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4일 구속 적부심도 기각된 이후 변론 전략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정 실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구속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재판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검찰이 확보한 물증과 증언을 모른 채 잘못 진술했다간 재판에서 불리해질 걸 우려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지금 제가 보니까 작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아마 검찰 수사 내내. 이게 딜레마거든요. 정진상 실장을 자백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하고 그냥 한 배를 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범죄에 또 공범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서 뭐 진짜 미국처럼 프리바겐이 돼갖고 너 자백하면 네 거 어느 정도 날려줄게, 너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뭐 약속을 할 수 있다면 자백을 할 거예요. 근데 검찰은, 우리나라 검찰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자백을 해도 죄명은 다 들어가요. 기껏해야지 이제 구형량이 좀 줄어드는 건데 구형량을 줄여도 법원에서 또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금 전략을 피는 것 같아요. 진술 거부권을 과거에 그 제대로 행사한 사람들은 간첩들밖에 없습니다. 간첩들은 이건 왜냐하면 검사에 대해서 첫째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나를 봐줄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는 중형받을 거고 하니까 일체 말을 안 하고 이 뭐라고 묻든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자거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엎어져서 자거나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간첩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사범들 또 미군기지 점거하는 대학, 점거한 대학생을 제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젊은 친구니까 처벌을 같은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뭐.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쨌든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구속이 된 이상 지금 검찰 체제 내에서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 되게 버틸 건데 검찰도 검찰 나름의 대비책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김용, 정진상 측근 3인방이거든요.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빼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범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검찰의 입증은 문제는 뭐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한 증거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게임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 428억이라고 하는 돈, 이게 저수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돈이 김만배에게서 이재명 측으로 넘어간 그게 물증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증거만 나와 있는 거고 그 증거도 사실 김만배한테 막혀 있는 거고 이 상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만 막는다면 나 이거 봐라 뭐 찾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나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거죠.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 뭐 김만배든 정진상 뭐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미 예상했잖아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대선 결과에 따라서 처지가 달라진 두 사람의 지금 입장을 변경한 거고요. 김만배 같은 건 상관없이 절대 입을 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진술이 대선 끝나고 바뀌었다 이런 표현들 쓰셨는데 바뀐 것은 뭐 그 나무 유동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검찰도 바뀐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건 참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무 변호사의 그 진술에 의하면은 본인이 미국 있을 때 들어와라 불구속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명만 구속시키겠다. 그 네 명이 유동규 뭐 김만배 도시공사의 하위직들. 그다음에 뭐 성남시 의회 의장 뭐 이렇게 네 명만 구속시키고 구속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중앙지검장인 이정수 씨의 경우에는 국회에 나가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치인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천대유 1호에 대해서.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배당금 1208억 원이 유입된 천화동인 1호의 실수유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해 검찰은 그분이 이 대표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 발언으로 검찰이 다시 실수유주가 누군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면서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검찰이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뭐 사람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의 검찰은 또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것도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죠. 그러니까 남욱을 회유하기 위해서 얘네들만 잡아놓을 테니까 너는 들어와라 너는 안 잡아놓을게 라고 부르기 위해서 했던 말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들어왔는데 그냥 집어넣잖아요. 근데 진짜 네. 남욱 변호사가 갑자기 들어오긴 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말을 네. 믿고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그 당시에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한테 만약에 그런 말을 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미 어떤 수사의 판을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시나리오를 짜놓고 여기서 끝내고 그 이상 이재명 대표는 이제 수사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같은 검찰인데 그때의 검찰하고 지금의 검찰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검찰이 어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에서 결과가 이게 천양지차가 나는데 참 이거는 참 안타까운 그 검찰의 어떤 현주소라고 보여요. 저는 이 기사 자체를 개인적으로는 좀 안 믿는 게 아무리 그래도 불구속 수사한다고 해놓고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체포해서 구속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최소한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항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